벌레가 등반하는 게 낫겠네요. 엘리트 갈 자신이 왜 이렇게 없지? 사일런트가 뭘 할 수 있을까? 아, 안 돼. 안 부서. 처분 거지 같은데 이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1등상은 배신이 아닐까. 똥카드 더 넣기 싫은데. 육각령이야? 돌겠다. 사일리아 케오. 요거는 그나마 괜찮네. 근데 맹독은 진짜 쓰기 싫은데. 탄성 플라스크죠. 정말 거지 같은 것만 골라서 주는데, 이거 온라인 게임인가?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지. 엘리트 하나밖에 못 잡은 것도 너무 절망적인데. 그냥
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. 경밀만 내리나오는 거 잡을 수도 없고. 이럴 거면 보시나 같다. 공포라도 안 쓰면 육강령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안 쓸 수가 없네. 꼴찌거리 그만 버려, 씨. 저분 맨날 골칫거리 버려. 저분이 드디어 사일런트를 살렸다. 공포한 살? 어지러지란데. 룬피 아스트롤랍의 선택존. 룬피함의 처분 때문에 또 꼴받기만 하지 않을까. 방에 돌겠네. 방해. 방해 특. 방해든. 아이고, 뭐시여 이게. 198 취약. 킹사 신경 왼전 레다돈 여기서 한 5개 가져가면 대관성인데. 아이씨 같은 게 이제 이것들은 필요 없잖아.
검문은 좀 아깝네. 일찍 나왔으면 썼을 텐데.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. 아. 어허. 아하. 이 깔개가 마음에 들어요.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. 상점 중에서 삽니다. 환영 살인마. 환영 살인마는 다음 턴 내야 효과 보는데. 뚱땡이 체력 왜 이렇게 높다. 뚱땡이 체력 14에서 18. 바로 최대치 나와버리기. 세 최뚱. 살려줘. 살려주네. 땡큐. 얘 진짜 리더가 섰으면 가는 거였는데. 살려주었다. 이번에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아, 엘리트 가려고 올라온 거였는데. 아련하게 죽네. 고개 안 주나? 고개랑 반사신경이랑 버리기로 갈 것 같은데. 상점 주인색 뒤틀린 깔대기. 깔대기. 와. 알랄림. 오 쉣.
어서냐? 골칫거리서나. 아이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골칫거리만 쓰냐? 만캠이네 이거. 만캠이다 그렇죠 뭐. 반사신경 든 거는 좋다.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. 잡아라 봄. 안 돼, 곰. No, bear. Bear.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김? 모르겠는데요. 내 폭주 버스트. 뭐고? 관살의 공포 들어가면 그래도 딜 좀 나오나? 남은 것 같은, 아? 아닌가. 오예. 일단 분리타임 제외하고 시체폭발 아니면 불쾌. 불쾌는 못 참는데 시체 폭발도 못 참아. 오 쉣. 뭐야 이게. 야 눈 썩네. 진짜 답이 없네 이거.
왕관은 아예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. 덱빌딩 없는 덱빌딩 게임. 빌딩 게임. 악몽 불쾌 맛좀 봐라.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지. 영 깔깔. 이제 누가 까시지? 나약한 녀석. 앱도 앱도 뿌리였으면. 아, 뭔 뿌리야. 앱도 뿌리였으면 먹을만 했을 것 같은데. 압도 불쾌. 이거 펜터 터지는데. 플러스 1이야. 영사 핫. 아, 뭐라. 스택 쌓을 유물. 와우. 지금 근데 버리기 없는데. 고개가 빨리 떠야 되네. 고개랑 개도랑. 고개뿔, 개도뿔 있으면 깨겠다. 희망이 좀 보이나? 근데 왕관이네. 개 같은 왕관. 방에서 방해 복귀. 방에서 나온 방에서 나온 방에서 나온 방에서 나온 방에서 나온 방에서 나온 방에 에서 나온 방에. 앙셉션. 역시 왕관 같은 거 짚는 게 아니었던 게 아닐까. 불안한데. 왕관 페널티 너무 센 것 같은데. 왕관 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.
계획이 완성되면 페널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. 그때는 비교가 무의미함. 인두! 이딴 거 주지 마요. 놀이검이 나올 거라는 믿음. 얘가 수리검 중. 내가 봄. 지금은 표 차이 더 나은가? 응, 장화 줄 거야. 아취. 안 돼. 센터 있으니까 이 정도 맞는 건 괜찮긴 하네. 아, 이래서 맹독은 별로 안 먹고 싶었어. 예비뿔 좋고. 잘 가라, 야구공. 아니. 아니, 왕관 먹으니까 뭐 카드를 먹을 수가 없네. 다섯 장이라도 보자. 걔도 뜨고 안 뜨고 차이가 너무 크다, 지금. 아들 돈 아깝지. 이거 어차피 펜터로 차이는 체력이니까. 아, 좀 센가? 고개가 방어가 안 돼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내 고개 어디 갔는데? 아, 아니.
고개 미친 게임. 볶은 민트 도넛. 집이 있었으면은 힘 깎을 때 좀 마음 편한데 2패 넘어갈 때 옌 잡은 것 같은데 결국에 뭐가 안 뜨면 액트4에서 머리 터지게 돼 있는데 머리 터졌다 그만하자. 상태 이상 들어오면 결국에 머리가 이렇게 빨리 안 돌 거고 애도 뿔 뜨면 거의 완성인데 애도 뿔 하나에 흐릿함이면 그니까 흐릿함이 하나 더 나오고 개도뿔이 하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
애도 없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인가? 뭘로? 아 그냥 해체 들고 갈걸. 아까 해체. 과연 왕관은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. 방어할 거는 고개밖에 없지. 오 신성 가방님도 진짜 과학이다. 신성 들고 가면 창방에서 개도 나왔을 때 강화할 수 있는데 어림도 없지. 아 손수 포션 한번 노려볼까? 아. 알려주세요. 형상. 아. 괜찮아, 센터 그래프 있어. 뭐라고 안 괜찮아. 옳지거리 그어버렸나. 이쁜 금강조 어지럽네. 이게 당신의 체력입니다. 폭주 뜬 거는 잘 쓰긴 잘 썼다. 그동안 폭주 뜬 건 잘 썼다. 마지막 턴이 될 수도 있다.
큰일 날 뻔했다. 나요.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잡았네. 끝. 어접. 방에 폭주 집중해. 부서진 왕관. 바데 설은 네 개나 빼먹은 왕관 놈. 하지만 이겼다. 전 경기는 치고 왕관은 이기는 건 뭐 하는 거야? 뭐 선을이고. 붕대 때문이네 이거. 카드는 필요 없고 유물빨 게임인 게 아닐까?